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그냥 좋아서 맞아요, 좋아서 맞아요.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데 코끼리라 그러고 맞아요.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 그러고 부처상이라 그러고 예, 예. 뭐 물개라 그러고 개구리라 그러고 그거를 또 있어요. 자연스럽게 안 놔두고요. 바디인을 발라요.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경우 이제 집에서 아내분이 어느 날 오이지 단거 놓고 이제 그거 하나씩 빼갖고 있다 돌로 눌러놓는 경우가 생긴다고. 그게 인정 안 되는 경우예요. 변기 안에 넣어놓고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종을 모아요. 종이요? 그러니까 아, 뭘 모으시는군요. 외국 같은 데 가면 종 요만한 종 있잖아요. 아. 그런 종을 사갖고 제가 집에 한 종이 한 150점 정도 그걸 내가 나중에 무슨 팔 것도 아니고 저분도 술병 모으는 게 이게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고 싶은 게 있다고 맞아, 본인, 맞아. 본인이 그래서 아주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물론 근데,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는 되겠지 근데 이분 보니까 벌써 700만 원 정도를 드렸거든요 이분이요 돈도 돈인데 이거를 막 굉장히 이거를 때문에 이 생활을 뺏겨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단지까지 뿌리고 된 거예요 전단지까지 뿌렸다 그리고 일단 뭐 어떤 분이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보죠 예. 예. 만나보시죠 자 중독대 술병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네. 여자친구가 얼마나 고민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좀 얼굴이 좀 그늘해졌어요. 가장 속상했을 때 언제예요? 제일 속상했을 때가요. 저희 이제 기념일이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요. 예, 제주도 여행 갔는데. 예, 거기 가서도 이제 술병을 찾는다고. 짜증난다. 관광도 진짜. 제대로 못하고. 올 적에는 이제 비행기 따로 타고 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. 싸우고. 아니 언제부터 왜 술병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? 남자친구한테. 네. 2008년도에 그 술집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미니어처럼 한 병 나눠주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보니까 예쁘다 싶어서 차에 그냥 한두 병 이제 세워놔려고. 그래 출발. 예예. 예. 그냥 한두 병 세워놨는데 그게 조금 더 있으면 더 이쁘게 싶어서 더 찾다가 또 더 찾다가. 시작이 됐군요. 예. 그게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. 이제 마트도 가게 되고 뭐 슈퍼랑 슈퍼는 이제 일단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아 일부러 다닌다고요? 예, 그냥 혹시 미니어처 나온 거 있나요 이러고? 주인들이 옛날에 이제 자기가 받아서 예, 넣어놓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. 그럼 한 번도 안 까서 뭐 안 먹어봤어요? 못 먹죠. 저 술을 아예 입에 못 다니고. 그래요? 그런 말이죠.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. 예. 내가 지금 이 술병을 모으느라고 회사 일을 좀 등한시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적도 좀 있습니까? 인터넷 이제 카페 같은 데 활동하면 그 이 저처럼 모으는 사람이 꽤 있어요. 꽤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없는 걸 이제 그쪽이 없는 걸 이제 바꾸고 교환을 하고 이러거든요.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택배를 부셔야 된답니까? 그 하루에 뭐 한 개가 아니고 열 개씩 이래 택배를 부셔야 되니까 택배비만 들어간 것도 한 돈 한 200. 200? 지금 막 지방에 보내줘. 그렇죠, 그렇죠. 하나에 얼마 안 하지 않나요? 이거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게 얼마예요? 제가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단품으로 한정판은 한 100만 원 정도. 네? 미니어처? 아니, 어떤 술인데 술 종류 좀 알려주세요. 외국에는 양주가 한 병 나오면 밑에 조그마한 건 한 개. 예, 예, 예. 있어요.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어요. 예. 예. 연락 주세요. 예, 아,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미니어처 한 병씩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그 미니어처도 다 번호가 새겨져 나오거든요. 미니어처도 돼요? 이제 모으는 거 수집가까지는 좋은데 이제 집착이 너무 집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술병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데는 확실한 계획도 없고 목표는 그냥 막무가내로 모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목표는 있죠.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양주는 별로 없어요 제가. 예. 양주를 소주만큼만 모으면 이제. 저분은 세상에 이런 일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. 두 분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한 4년 다 돼가네요. 4년. 그러면 진지하게 이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중이겠네요. 올해 결혼하려고 하는데. 아 올해요? 아. 네.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. 야 술병 때문에. 진지하게.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남자분이 절대로 그 이서시 씨하고 결혼할 때 그 술을 포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. 다 술병만 있다면 여자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니 저분은 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러게요. 취미로 금물 모았으면. 네. 그럼요. 큰 살림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안 갖고 오더라도 땅속에 묻어놓고 들어가서 막 보고 좋아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는 야 이거 조금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어땠어요? 저한테도 조금 이렇게 지어주면서요. 동네에 좀 뿌려달라고.
또 같이 붙이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. 전 단지 내용이 뭐예요? 있어 가지고 갖고 왔어요? 어? 있어 있어? 가지고 왔어요. 아 옆에 보는 아 옆에 분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본인은 누구세요? 저분은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인가 봐요. 저한테 왜 돌려주시는 거예요? 저 참으세요. 예. 뭐야? 오 진짜 제대로 만들었네. 고마술병 구합니다. 고마술병 구합니다.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방청객 여러분께도 드리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? 그렇죠. 사람 꽤 많더라고요. 방송 보니까. 그럼 이거 보는 동안 약간 돌려주세요. 예 주세요. 예. 이쪽에도 주세요. 예 예. 오. 예. 제일 아끼는 술은 뭐예요, 그러면? 제일 아끼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주류 박람회를 하거든요. 주류 박람회 거기 발치에서 하거든요. 서울에서. 예. 거기서 이제 가면 기념품을 나눠줘요. 예. 이제 팔도 소주 10종이라고. 예. 팔도 소주 미니어처를, 10종. 어. 미니어처를 다 예. 회사마다 넣어놓은 게 있어요. 작년에 이제 세 번째 주류 박람회를 했어야 되는데 예. G20 때문에 취소됐거든요. 엄청 아쉬워요. G20을 원망하는군요. 그렇죠. G20을 원망해. 와. 주류 박람회 못 가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때 얼씬도 못하겠죠. 다 취소됐어요. 그러니까. 예.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. 아, 그래도 G20이 서울에서 열린 것만으로도 근데 잠정 연기예요. 언제 할지 모르니까. 그 G20이 소주 20이었으면 좋겠어요. 김서진 씨가 남자친구가 뭐 여자친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진짜. 그 소주 모으기 전에는요 되게 저한테 잘해줬어요. 이벤트 촛불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고 100일 편지 하루에 한 장씩 써서 저한테 주고 그랬었거든요. 이야. 근데 저기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. 혹시 이것도 이벤트 일환으로 네? 그걸 다 모아서 이서진 씨한테 주려 그런 게 아닐까요?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죠? 그게 좀 비싸니까. 그게 우리 자산이죠 이제. 자산이라고요? 자산. 이서진 씨는 앞으로 결혼했을 때도 두려운 거죠? 이제는 조금 너무 집착적으로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러면 자 그래요. 아니 그리고 뭐 이서진 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낳고 아들들 쭉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. 없어지죠. 예. 그 안에 다 먹고 보리차 넣어놓고 예. 소주 다 먹고 맹물 넣어놓고 다 그래요. 예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아, 오늘 뭔가 이 중독된 사연들에서 좀 들어봤는데 오늘 과연 어떤 그 사연들이 가장 최고의 고민을 뽑힐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네. 최고의 고민이 뭐가 됐냐는 바로 여기 오신 우리 관객 방청객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최고의 표를 받은 고민은요. 온 가족 제주도 여행권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경차를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궁금하네, 예. 궁금해. 자, 어떤 고민이 최고의 표를 받았을지 되게 궁금한데요. 예. 하면서 쭉 들으면서 나도 하나 고민 중독은 하나 있긴 있거든요. 예. 그래? 뭐요? 책 중독. 책을 그렇게 베고 주무신다고. 책 아니면 잠을 못 주무세요. 아니, 책을 드신대요. 자, 과연 어떤 분이 온 가족 제주도 여행권을 받게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아, 누구야? 이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, 우리 심사위원분들 다 직접 투표용지에다가 투표를 해주셨어요. 근데 네네네. 내 몸에 낙서금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아 문신하지 말라고요. 아까 그 상품권 받고 제주도 함께 여행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. 그래 맞아요. 약속하셨기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고 우리 부인을 위해서. 예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달아주셨구나 밑에다. 가정 지키셔야 돼요.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제발 좀 지우세요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자 신혼여행 예 못 갔다고 하니까 고고 하면서 내 몸에 낙서금지 예 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문신은 안 하시겠죠. 네네. 예 눈알 없는 상태로 예, 꼬리 없는 상태로 지느러미 몇 개 없는 상태로 그렇죠. 발등 빠진 상태로 예 사실 거예요. 그냥 눈 없이 살겠습니다. 눈 없이 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서로 이제 50대 50으로 맞춰가려고요. 즐거웠죠. 오늘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어서 재밌었어요. 이 성탁구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로 만족스럽습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이
사는 세상 절망.